7월 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7월이 이제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었고, 토요일도 첫 경주 시작이 제주 경마부터 시작을 해요. 제주 경마가 2시부터 시작을 하고, 1경주, 2경주가 제주 경마고, 그 다음에 2시 50분에 서울 경마가 출전합니다. 7월이다 보니까는 5주 경마이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최하 평수가 8두에서 7두로 줄어들었고 12마리에서 11마리로 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마장에 마필들이 입사를 2세 마필들이 완벽하게 입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그냥 그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을 얼마만큼 맞춰서 나가느냐가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경마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졸업한 후보생들입니다. 이번에 졸업한 후보생들인데, 임다빈 기수하고 김태현 기수, 모준호 기수가 2년의 교육 기간을 마치고 수습 기간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이제 정식적인 기수가 됐습니다. 정식 기수가 되었어. 이제 교육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아예 이제 교육원이 없어졌거든요. 원래 다 없어졌는데 이 기수들이 지금 이가 있는 거 이제 졸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다빈 기수가 마사회장 관련 협회 장승을 수여했습니다. 최우수를 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가 졸업생 중에 가장 잘 탔잖아요. 다잘 탔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임다빈 기수, 그다음에 이제 김하영 기수 이런 기수들도 이제 수습 생활 마치고 이제 정식 기술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영철 기수협회 회장, 김동철 조교사협회 총무이사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졸업하는 기수들이에요. 이게 3년 동안 졸업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좀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고 또 이번에 졸업하는 기수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원래 이 3명의 기수가 신인 기수들이 서울에 다올줄 알았는데 2명이 서울로 오고 1명이 또 부산으로 갔어요. 이 기수들도 7월 1일부터 일단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수들이, 신인 기수들이 얼마만큼 말을 잘 타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에 이제 김하영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는 조금, 신인 기수가 7월 달부터 2명이 오기 때문에 좀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산의 기수들은, 신인 기수들이 너무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인 기수 2년 안에 20승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요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조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다는 거. 정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지홍철 조교사님, 서정아 조교사님, 임봉춘 조교사님, 박대웅 조교사님, 그다음에 김정모 조교사님.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이 은퇴를 이번에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졸업이 은퇴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뭐랄까 찡하더라고요. 와. 진짜 같이 하셨던 분들이 벌써 은퇴를 하시는구나. 아직도 젊으신데 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저도 이제 한분한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또 이제 야간 경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 피곤하면 무릎 쓰고 박수 한번 잘 해보겠고. 일요경마 지난주 일요일날 박송이가 최고 배당을 맞췄죠. 최고 배당 59배짜리 상승시 90배가 넘는 배당을 맞춰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7월 첫째 주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마리 출전하는 2세마 경주 편성입니다. 아직까지 막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없고, 어떤 말이 선행을 갈지도 몰라요. 뚜렷한 선행형 마필 자체도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국화보. 문세영 기수가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6월 10일 날 연습주행을 하면서 6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1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일단 1번 쿠카보는 스타트 능력도 있고 몰이도 다 맞아봤어요. 그리고 어깨 채찍을 때리면 두대 때리면서 합격했던 마필이고 충분히 제가 봐서는 1분 2초 때까지는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아, 늦어도 1분 1초 때까지? 요 정도는 띄워줄 수 있는 말로 판단돼요. 1번 막 쿠카보.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 주행 검사 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모래를 맞춰봤지만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4조 박윤규 주구장 마방에 행보광자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뭐 김영근 기수가 그 캠에 찍혀있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말이 안 뜰려고 한대요. 그냥 농땡이가 완전히 좀 부려졌던 것 같아요. 워낙에 빠른 흐름에서 모래를 맞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4조 박윤규 주구장 마방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행보강자라는 걸쭉한 마필이 마방의 기둥 마필이 무너지게 되면은 마방에 있는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조 마방도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6월 달에 5,900만 원뿐이 못 벌었어요. 원래 기본적인 상금이 1억 5천 2억을 벌어가는 마방인데 1억 5천 1억 정도를 벌어가는 마방인데 못 벌었어요. 코카보가 일단 벌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광치기도 모래를 일단 안 맞아봤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은 모래를 안 잡아 안 맞아봤고 조금 빠른 출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 막 크레이지 러브 같은 경우도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입니다. 마지막 뭐 추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입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4번 막 온평킬라 역시 430km대 마필입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한번 뛰어봤다는 게 약간의 장점이지만은 마지막에 라스트 끝걸음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6번 마 매니포켓 일단 얘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김태희 기수가 감량 이점으로 최근 인기마에 잘 기승하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현장에서 424km인데 여기에서 더 빠지지 않으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타임적인 측면에서 주행 검사 때 가장 좋은 타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최선이었어요. 채찍을 때려보면서 최선의 말머리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6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 1번이 가고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너트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갖지 못하고 선입 외곽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도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차였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었어요. 이것도 좀 생각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주행 검사를 하고 습보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습보 조교를 하고 나와, 조한별 기수가. 애가 6번 선행 가고 8번이 바로 붙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1번만 국화보가 밀고 나오면 1번이 가고 6번이 가고, 그 다음에 8번, 9번이 붙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9번만 너트플레이는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이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6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8번만 나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중속에서 약간 끌고 가는 힘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도 일단 다 맞아봤고요. 하만시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5일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 끈끈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장추일 기수는 차분하게 전개하는 기수잖아요. 일단 안쪽에서 1번과 6번이 가고 그 나머지의 싸움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은 8번만 나올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경주 정리하자면 1번만 국화보, 6번만 매니포켓, 8번만 나올 시대. 일단 이렇게 세 마리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과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등 상금이 2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세 마필들이 8마리가 출전하는데 4번마 나월레이스, 3번마 정문팝하고 요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중에 뭐 4번마 나월레이스는 14주에 공백은 있지만은 이번에 망사농감면을 빼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했고 잡고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선행으로 밀고 갈수 있는 찬스를 맞아 있어요.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선행 찬스라고 판단되고, 지난번보다 조교 때에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훨씬 더 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백고 5,500만 원짜리 한산의 자마. 한산의 자마인데, 한산의 자마들이 잘 뛰는 모습을 보면은 450km대의 말들이 상당히 잘 뜁니다. 근데 요거 나올 레이스는 480km대, 한산의 자마가 480km라고 하면은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 마필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갈 거예요. 병합 쪽에 열심히 했습니다. 공기상 5등거 희망 챔프랑 병합 쪽을 했고요. 3번마 정문팝하고는 지난번보다 조금 못합니다. 지난번보다 말이 좀 못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목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다시 끌고 나왔더라고요. 목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금요일날 일단 끌고 나왔어요. 근데 조교의 모습은 뭔가 약간 부족해. 근데 대끼리 막권으로 요거를 4번, 3번을 공략하냐, 요거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4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3번만 정문팝하고 목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금요일날 이제 속보 9번만 이렇게 탔거든요. 생각이 필요해. 지난번에 망산 눈 가면을 신청하고 모래에 대한 적응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좋아졌지만은 3번 정문팝하고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 3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삼복승식 위주로 한번 가져가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안 팔리는 마필 있는데 6번 막 QPTY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모래를 다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18일 경주 때 뛰어봤고요. 지금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월 18일 날 스타트 때는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6월 10일 날 휴양 재검을 받고 나왔을 때는 스타트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시경철 선수가 미니까 그냥 중속에서 붙었어요. 그리고 라스트에 약간 때려보니까 그 힘도 괜찮았고요. 약간 자세가 높은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판단되는 마필이 6번 막 큐피트 와우가 되겠습니다. 혈동적인 기대축에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4번, 6번 쪽에 저는 키포인트를 주겠고, 1번 막 컴플리트 조이도 일단 목요일 조교도 없고 금요일 조교도 없어요. 근데 말이 좀 체중이 빠져서 그런지 지금까지 11주의 공백 동안 상당히 조교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날 조교 때 뭐냐, 국내산 5등급 스마트베리랑 병합 조교였는데 말이 의외로 끈기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포지션은 1번 게이트 포지션을 보니까 3선까지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습하고 확실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1번만 컴플리트 조이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을 놓고 4번, 3번, 6번, 4번, 3번, 1번 이렇게 삼복승식으로 한번 공략해 보려고 판단하고요. 7번만 원더풀와 하와이도 팔리는데 혈통은 이건 허쉬데보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딱 가지고 있는데 마차가 너무 작아. 이렇게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데 경매가에 2,500만 원에 팔렸다는 거는 마차가 작은 단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4번, 6번, 4번, 1번 이렇게 보겠고, 3번은 정문팝하고는 삼복승식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빅토리샘. 지난번에는 49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겠다. 그냥 온사이드하게 선행 가고 그냥 버티는 그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체중이 12kg가 빠지고 나오면서 뭔가 약간 부족했어요.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7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지 못했고. 네, 이번에 5주 정상주기에 왔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마필들하고도 병합, 한강보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주기도 했고, 뭐 탄력도 괜찮았어요. 지구력도 일단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예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이런 거 뛰는 모습을 보면은 뭐 5등급에서도 충분히, 5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으로 갈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탱자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선행을 가고 6번하고 4번이 붙는 전력이에요. 1번 빅토리쌤, 저는 일단 6번하고 7번보다는 안쪽에 1번마 빅토리쌤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선행이고 주로 자체도 일단 분량 주로이고 뭐 금요일 날 완전히 말랐다고 치지만은 적어도 뭐15% 14%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번마 빅토리쌤. 일단 지난번에는 깨졌던 5인은 49주의 공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선행 찬스 맞았고요. 4번마 스카이 팡팡은 약간의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일단 공백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 한 취입은 해요. 14주의 공백은 있는데 한 취입은 해.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은 4번이에요. 요즘 유승환 기수가 말을 약간 똘똘하게 잘 타주고 있고 양쪽 사이드에 마필을 놓고 뭐 국내선 6등급, 국내선 5등급 마필을 놓고 가운데에 이렇게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렇게 병합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리 바꾸는 약간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되는 마필. 6번마 탱자 같은 경우도 14주의 공백을 있는데 이제 모리를 안 맞아봤습니다. 일단 1번이 선행을 가고 바로 옆에서 6번이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번이 스타트 능력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안쪽에 만약에 4번마 스카이 팡팡이 밀고 왔을 때 6번마 탱자의 자리도 없을 수가 있어요. 14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교도 잘해놓고 모든 걸 잘해놨겠지만은 일단은 공백이 약간 의심이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1번, 6번을 보고 4번만 스카이 팡팡. 요거는 일단 병합 조교의 기본기 그리고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기 때문에 요즘 최근 상승세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만 트레비트 정도. 최근 2주 손용표 쪽에서 마방의 말들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스포주도 4번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70%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80%까지 올라갔어요. 또 이번 경주에 수영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마필이 5번마 트레비트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금성크라운은 최근 문성혁 기수가 말 타는 게 자세가 뜹니다. 좀 자세가 또 약간 뭐랑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라고 그럴까? 좀 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을 생각이 필요해. 금성크라운도 뭐 딱히 막 좋아진 건 없습니다. 흐름 자체를 좀 맞아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4차 갔는데 2차 가고 목차, 코차뿐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보다 컨디션은 변화가 없어. 문세영 기수가 최근 한달 동안 거의 뭐 없고요. 입상 경험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정리하자면 1번, 6번, 4번, 5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의외로 약간의 뭐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인기마가 4번마 오리 함께 하자하고 9번마 정몽폭주가 인기마입니다. 4번마 오리 함께 하자 같은 경우는 3세 마필인데 뭐 경매권 5천만 원짜리 상당히 데뷔전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주면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조금 빠른 흐름에서 선입권에 붙자 말이 2,400m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승급전에 맞아서 거리를 200m를 늘렸다는 거는 단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습보조교도 없고 수영조교를 하고 1,700m를 씁니다. 지난번의 모습, 최근 두 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선행을 가는 게더 좋습니다. 선행으로 가는 게더 좋은데 선행을 가지 못해, 이번에는. 선행을 가지 못해. 선행을 가지 못한다는 거는 또 모래를 맞고 지난번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교 강도도 약하고요. 9번마 정몽폭주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2코너 중반에서 승부선을 던지면서 선행으로 장악하면서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4번마 오리 함께 하자 선행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7번마 리얼팩도 있고 여기에 외곽이 10번마 비엔토도 있고 의외로 빠른 말들이 좀 많습니다.
후보마 전문 복조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선행을 갖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좀더 힘소진을 좀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외곽에서 또 갈아엎어야 돼요. 이 코너 중반에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복병마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노려봤는데 야 지난번에 아예 잡고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예 따라가 버렸어요. 이번엔 따라갈 편성이 아닙니다. 기수 자체도 또 그래도 변화를 줬습니다. 기수의 변화를 준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궁계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흐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에피파니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타고 올해 3월달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4월달에 단돌이 하면서 따라가는 정글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최근 두 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빠른 흐름에서 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5일 경주에서는 습보 조교도 없었던 마필이고요. 김옥성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가장 신경 쓰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지금 토요 경마에서 네 마리를 타는데 조교 때에 가장 신경 썼던 마필이 에피파니가 되겠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7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이 없습니다. 1번마 천송이, 그 다음에 2번마 러너몬스터, 여기에 4번마 킹아너, 요 마필뿐이 없어요. 그러면 1700m에서 기본적으로 걸음걸이를 가졌고 힘이 남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에픽판이 어떻게 타겠습니까? 김옥성 기사가 무빙으로 뜰 겁니다. 아예 맨바닥에 있어도 7번째예요. 입상했을 때 3월 19일에 입상했을 때 따라가는 전개에서 6번째, 7번째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번째까지 따라 붙일 수 있어요. 힘을 쓰더라도 외곽에서 무빙을 뜰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7번 에피파니 상당히 좋아졌다. 김옥성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직접 조교하고 나온 마필 중에 그래도 끈기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만 러너몬스터.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데,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나와가지고 김하영 기수가 한 100m까지는 엄청나게 밀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마필들을 보내놓고, 보내놓고가 아니라 가버리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1분 22초를 뛰었습니다. 부담량 1km 올라갔어요. 4번마 킹아너 지난번에 그냥 강하게 그 안토니오식으로 어깨채찍 때리면서 그냥 쭉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두 마리 한 마리 밖으로 이렇게 코너링에 3코너를 돌렸고 약간 코너에서 안쪽에 말들한 들어가려다가 모래를 맞자 약간 뺐습니다. 근데 코너링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쳤는데 1분 23초야. 근데 부담량 56이야. 런던 2번마 러너몬스터는 1km 올랐고 8번마 킹하더는 같은 조건이고 그렇다면 4번 킹하더가 더 좋은 마필이라고 판단되죠. 자리 싸움을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안토니오가 킹하더를 일단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2번, 4번, 7번인데 저는 한번 7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느낌. 그러면 신경을 바짝 쓰고 나온 마필들이 낫겠잖아요. 7번만 어피파니 애를 놓고 2번, 4번 이렇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터지는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3번만 베스트 빅뱅도 뭐한 3km 감량 이점인데 딱히 좋아진 건 없고요. 2번, 4번, 7번 여기 세 마리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공기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하고 6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는 뭐 압축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는 뭐가 좋냐? 충막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겠지만은 충막감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 편성이에요. 어떤 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6번 스마트 전사. 일단 1200m가 적정 거리입니다. 1200m 적정 거리이고, 1200m에서는 잘 뛰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는 기수 자체가 김태희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레이팅 점수가 35점이다 보니까, 송문길 조교사도 김태희 기수를 기승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을 받았습니다. 1200m 적정 거리. 레이팅 점수 35점 꽉차 있어. 3착만 해도 승급이야. 그래서 김태희 기수를 기승시켜가지고 승부를 걸렸어. 근데 김태희 기수가, 아까 얘가 조금 약간 추입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지금 주로 자체가 다섯주로의 상태가 될 겁니다. 이 후반부, 이제 이 시간대가 되면은 거의 뭐 6시, 7시 되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로가 말랐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상주로도 될수 있습니다. 날이 워낙에 더우니까. 근데 얘가 추입을 그렇다고 온사이드하기 잘하냐? 또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도 보면은 2월달에 강한 상대들을 만났고 최근 세 번의 경주는 또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김태희 기수를 믿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4번마 테이크 머니. 근데 가전은 가야 됩니다. 6번을 가져가야 됩니다. 4번마 테이크 머니. 일단 애도 선행식으로 전개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그때 퍼펙트 타임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6400 100배가 터졌어요. 641배가. 아, 그래서 적중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애도 상태 좋아지고 있어. 10번마 큐피드 모드 일단 앞선 전개가 가능해야 되는 마필인데 무빙으로 일단 떠야 됩니다. 근데 애도 지난번에 습보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습보죽을 하고 나와. 근데 얘도 후미권에서 있는 마필이야. 근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까지 네 번의 경기 지금까지 복귀 내용을 보면은 다섯 번째 지금 다리 바꿀 못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 프린세스 삭스. 지난번에 습보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습보조교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일단은 선행을 갈 겁니다.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가 없죠. 김하영 기수가 김태희 기수, 여자 기수 이런 레이스를 보면은 의외로 또 치열하게 또 앞선에 붙으려고 합니다. 8번 프린세스 삭스도 습보조교가 없어요. 그냥 앞에 가는 거에 만족하는 정도? 요렇게만 보고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안쪽에 1번 킹마운틴은 지난번에 자왕 관절염이 있었는데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연타로 또 조교 자체가 없어요. 2번마 은혜 서브도 지난번에 폐출혈이 발생해가지고 주행 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완벽한 마필이 없어요. 그 중에 확실하게 전개적으로 유리하고 편상에 맞아떨어져 있는 말을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충막감만 잡으면 돼요. 충막감만 잡으면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 편상입니다. 7경주입니다. 공기상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한강보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좀 무리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 전에 5월달처럼 그냥 앞선에 말들 한두 마리 정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무리해서 선행을 가지 않을 거예요. 따라가서 더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갔던 걸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베스티아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코스모가 지지난주죠. 그 마필 입상에 성공했는 그 마필을 이겼어요. 베스티아가. 마이너스 4kg 감량 2점까지. 근데 지난번에는 안말 경주에서만 뛰었던 마필입니다. 최근 안말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에요. 상대들이 의외로 더 강해졌고 앞선에 이번 경주는 무너질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3번마 어서와 뭐 기본기가 일단 워낙에 탄탄한 마필이죠.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56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얘도 솔직히 말해보면은 많이 뛰는 거 보면은 모래를 피해서 전개하는 게좀더잘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도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번 오서화가 그냥 밀어붙이면 될것 같아요. 다비드식으로 타면 될것 같아요. 3번 오서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4번은 엘로우케. 얘도 일단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약간씩 피하면서 김태희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인데, 이번에 일단 거리가 1400m입니다. 다시발 기수가 작년 11월 27일에 선행을 가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봐서는 감량 이점으로 모래를 너무나 잘 피었어요. 얼마만큼 3번 옆에 바짝 따라붙어서 전개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괜찮아, 4번도. 일단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3번, 4번이에요. 3번, 4번이고 3번, 1번이고 요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 마성투혼도 아니고 6번은 확시벽도 아니고 7번은 트리팅 라이틀릴도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얘도 모래를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찾더라고, 지난번에. 그냥 최근 5월달에 4월달에 보면은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는데 그냥 중속에서 정말 어거지러 막 치고 나가가지고 갔어. 근데 얘도 좀더 앞선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는 아직 승급 전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4세 마필인데 일단은 상당히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마주도 마찬가지로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4세까지 꾸준하게 지금 관리비를 투자하면서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8번마 아로마도 지금 계속적으로 각질을 좀 변경했습니다. 예전에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었는데 지금 각질을 약간 변화를 줬는데 아직 좀더 변화가 좀더 필요해. 그래서 저는 이번 7경주는 3번마 어서와 4번마 엘로우켄, 안쪽에 1번마 한강보수 이렇게 3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능력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열은 좀더 가려졌다고 판단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캡틴 브라보가 되겠습니다. 말이 430km대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선행식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어요. 와, 하체가 작지만은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4연타 입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말은 괜찮아. 기본기는 있는 마필인데 생각이 좀 필요해. 인기 많으니까. 5번마 세네 파워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400m에서 레이스라는 모습을 보면은 하만식 기수가 조금 방심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던 경주의 편성입니다. 세네 파워풀이 일단 스타트 나와가지고 상당히 좋았어. 상당히 다 선행 가가지고 워낙에 스타트와 중속이 빠른 말입니다. 이 마필이 세네 파워풀이 혼합 이 국내산 경주에서는 상당히 잘 뛰는 마필이에요. 쉽게 선행을 가고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선행을 딱 장악하고 힘한 배를 딱 들어가는 순간 문종균이가 콜조일 가지고 엎어버렸어. 동기생기 하만세기가 선행을 가고 문종균이 동기생기 그거를 갈아 엎어버렸어 콜조일가. 그러니까 한만색 기수가 거기서 약간 당황을 한 거야. 콜조이가 갔으면 그냥 따라갔으면 되는 건데 에이 이게 뭐야 하고 갔다 들이댔다가 같이 지난번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세영인 기수가 선행을 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단독 선행이야. 4코너까지 편하게 전개. 문세영이가 선행을 가는데 이동화, 임다빈, 박태종, 몰로, 이혁, 김동수 갖다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5번이 제가 봐서는 1400m 경주 편성이지만 가장 빠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5번이 선행을 가고 3번이 바로 따라 붙는 전력이에요. 3번도 굳이 초반에 박태종 기수가 무리해서 앞선에 붙을 이유가 없죠.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5번 보내주고 그냥 3이 따라가. 박태종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두 기수가 싸우는 적이 없어요. 선행 싸움을 하는 건 다른 기수들하고 하지 문세영 기수하고 박태준 기수하고 지금까지 선행 경합하는 거 따져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는 기수입니다. 둘 다.
워낙에 랭킹 1위와 2위와 싸임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저는 일단 이번 경기는 5번, 3번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5번, 3번이 가장 세고, 여기에 뭐, 깰수 있는 마필은 6번 마, 문학스트롱 정도? 문학스트롱도 지난 일격 필살한테 4분의 3 마신을 줬는데, 잘 뛰었습니다. 체중도 빠지고도 지난번에 잘 뛰어졌어요. 요것 정도. 5번, 3번, 6번. 그 중에 5번이 가장 센 마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8경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4경주, 6경주, 9경주. 요거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 마 이스트 임팩트. 일단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1분 14초 때 타임이 가장 좋은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 단점도 뭐냐면 약간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거리고 중속에서 채찍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4번만 라이트 럭키, 안쪽에 2번만 이스트 임팩트. 이두 마필이 또 가장 빨라요. 스타트 능력이. 근데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에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9번만 모낙시바가 되겠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알이 완전히 살아나 있는 모습입니다. 5월 21일 날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제 4월달, 5월달에 지금 관절염이 지금 발생했는데, 승급전에 맞으다 보니까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어요. 감량 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2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바로 따라 붙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3번만 라이트 럭키가 있기 때문에 9번만 모낙시바가 자리 선정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9번만 모낙시바의 레이스 전개를 보면은 약간 무리하더라도 마지막 끝걸음에서 일단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림 자체가 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아. 10번만 모나파이어. 직전하고 비슷한 일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취입을 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취입을 해야 돼. 근데 취입?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복병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단점이 있죠. 2번 마 이스트 임팩트는 모래를 맞지 않고 좀 타야지만 좀 성적이 잘 나오는 마필. 그리고 약간의 모래를 맞았을 때 중속에서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까지 대가면서 타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임기훈 기수가 타고 못 들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는 또 끝끝나게 잘 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9번 마 모낙시바는 감량이 점은 있지만 4월달, 5월달에 관절염. 2번이 가고 3번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데, 모래를 맞았을 때의 단점도 부분도 있고, 10번만 모나파이어도 역시 직전 경주 컨디션인데, 부담량도 올라갔고, 몰로기스의 연타? 이것도 생각이 좀 필요해요. 복병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혼합 3등급 경주에서 부담량이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근데 딱 이번에는 찬스에 걸려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이 병합 쪽에도 잘해놓고 지금까지 상대들도 워낙에 강한 레이스였어요.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에 그 마필을 놓고 9번, 2번, 10번에다만 때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충분히 이 정도면 주로 자체가 다 말라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주로 자체가 다 말라있고 될것 같아. 그래서 9번, 2번, 10번에다가 한 방을 때리면 되는 경주. 아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고, 컨디션 좋으면은 뭐 2번을 놓고 때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 2번, 10번 중에는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게 2번이 포지션이 가장 좋고, 만약에 2번, 9번, 10번의 현장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면은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와일드 로맨틱, 6번마 림의 향기. 지난해 두 마필이 2착과 3착을 하면서 인기 1위와 인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5번마 와일드 로맨틱은 일단은 앞선에 붙어있는 세력이잖아요. 2번마 에코빌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선행을 갈수 있는 찬스입니다. 5번이 선행을 가고 6번마 림의 향기가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교가 없어.
조교 자체가 없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수영 조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조교를 하지 않고 올해 수요일 목요일 조교를 하는데 딱히 좋아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조교를 봐도 금요일까지 일단 조교를 다 했거든요. 조교를 다 했는데 느낌 자체는 없어. 연타로 때릴 수 있는 마술도 아니에요. 저는 6번을 5번 6번이 대길이 막군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이 필요하고 4번은 아이스 펀치. 일단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상 경주에도 출전했고 2등급 경주에서도 출전했고 뭐다 했어요. 점핑 출전도 다 했어요. 지금 2등급 경주에서 지금 뭐 상위급 마필 바레 프리맥스 그다음에 4월달에 소울메리트 위시미 뭐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마필들은 어땠잖아요. 지난번 라운패션 스피드 이번에 편성 잘 만났습니다.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찬스고요. 안쪽 일부만 샤크장도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52km까지 감량 리점을 받았어요. 요것도 일부만 샤크장도 약간 스타트 자체는 약간 주춤하지만 안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해요. 희망대를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도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외곽에 11번만 러블리케이 역시 안말이지만은 지난번보다 좀더 호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11번도 가능해.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경주는 5번, 4번, 1번, 11번. 5번, 4번, 1번, 11번.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요거 확실히 편성 잘 만나서 있는 경주를 제가 4경주, 6경주, 9경주를 선택했고, 현장에서 좀 자신있게 나오는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붙어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지난주에도 뭐 제주 경마 상당히 잘했잖아요. 5개, 7개 경주 중에 5개 맞췄는데 이번 주 7월 시작하는 경마, 서울 경마, 제주 경마 연달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속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고 7월 시작하는 3년 만에 시작하는 야간 경마 확실히 기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